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샬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클래식 락 디스토션의 끝판왕. 이 끝판왕을 이렇게 좋아하지? 다운 오브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레드락스.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저는 이거 이 페달을 빨리 찍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네. 제가 그 정보는 몰랐었는데 오자마자 은총 씨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샬 램프 시뮬레이션을 한 사운드를 담은 이펙터들 50가지 정도를. 네, 50개인가 뭐 100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많았어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1등한 네. 이펙터라고 하네요. 마샬 램프의 성향을 담고 있는 네.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분화도 그렇고 뭐 스타라 네. 바이브레이터 네. 이런 걸 다뤄보면서 다운 오브 프린스의 매력이 흠뻑 빠졌었죠. 그러면서 드라이브 계열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디자인도 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가로 그렇죠. 그게 있는데 되어 있고 이 분화도 그렇고 다른 이펙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약간이 뭐랄까 이 크로아티 냄새가 확실히 났었던 반면에 네. 이 친구는 좀 외관 자체는 네. 좀 평범한 그러네요. 메이드인가 USA 같죠?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레드락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앰프의 성향을 담은 디스토션 페달이고요. 순수하고 깨끗한 볼륨 부스터부터 기름지고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모든 것을 전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매우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이 페달은 오디오 품질의 부품,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그러니까 애들 이유가 있다니까 네, 되고 있다. 뭐 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완벽한 바이패스 스위칭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명이 길고 잡음 없이 완벽한 사운드를 완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볼륨과 게인을 제공하는 마샬의 JCM800이나 클래스5 등으로 대변되는 S캠프 사운드의 특징을 담고 있는 디스토션 페달이고요. 70-80년대의 록이나 메탈 사운드에 한정된 사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이펙터들을 이렇게 쌓아 올린다 그러죠? 네. 네, 사운드를 쌓아 올릴 때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네요. 기반이 탄탄하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이펙터라고 하고요. 제가 이 이펙터 리뷰를 한 어떤 잡지의 리뷰를 읽었는데 이것은 디스토션 페달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할 진짜? 정도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 깨끗한 부스트부터 기름진 디스토션 다 되니까 네,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야 이 디스토션이 아니었어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네. 영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컨트롤부부터 네, 설명을 드릴게요. 9V, 18V 선택이 가능한 네. 전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9.5mA 를 사용을 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컨투어, 전반적인 네. 이펙터의 프리퀀시를 제어를 하고요. 노브가 12시 방향이 있으면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미들레인지가 강조가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미들레인지가 스쿱 미들이군요. 네, 줄어들게 됩니다. 톤 디스토션의 고음 역대를 네. 조절을 합니다. 마스터, 이펙터의 출력 볼륨을 네. 제어를 합니다. 레드락스는 바이패스 신호와 동일한 음량으로 조절을 하거나 전체 음량을 높이기 위해서 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프리앰프, 이펙터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을 하고요. 네. 최소 설정으로 하게 되면 투명한 부스트 역할을 하고 크랭크업을 하게 되면 굵고 두꺼운 디스토션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네, 온오프 스위치. 네. 트루바이패스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착색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긴 말 없이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너무 궁금하네요. 드라이브 없이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프리앰프를 제로로 한 상태에서 완전 마샬 사운드긴 한데 이게 클린 부스터 성향은 아닌데요? 깁슨이라서 그럴까요?
꺼볼게요. 네. 클린 부스터 하기에는 깁슨하고 물렸을 때는 좀 네. 크런치네요. 다음에 드라이브를 좀 줘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시 방향. 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예전에 소버린 했을 때 제가 엄청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네. 그 이상의 감동. 오, 장난 아닌데요? 얘는 미친 것 같은데요? 그냥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 리프들만 한번 골라서 한번 쳐볼게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드라이브 페달 중에 가장 기름지고 와~ 가장 힘있고 가장 파워풀한 페달인 것 같아요. 메탈 게인, 하이 게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인 이펙터들을 제외하고서 이 밀어주는 힘 자체가 와~ 정말 대단하네요. 나오는 게 다른데 나오는 게 아니? 와, 얘는 미친 것 같아요. 이 또 그때 원플러의 뭐였죠? 그 소버린이랑 플렉시 드라이브. 플렉시 드라이브 말고 그 피나클. 피나클 네. 이후에 이렇게 네. 심장을 또 그 피나클도 빨간색이잖아요. 네. 한번 조절해 볼까요? 약간 좀 드라이브는 이미 12시만 줘도 너무 충분한 네. 것 같고요. 톤 좀 깎고 미들 당겨 볼게요. 네. 치면서 표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우리들을 알고 있는 클래시컬한 마샬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 최근 들어 이제 밴드 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성 밴드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굉장히 기름진 사운드를 연출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또 바삭바삭한 크런치 사운드까지도 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너무 리프만 쳤나 봐요. 네, 약간. 이 기타 센터 금지곡이죠. 솔로를 하니까 더 확실히 알겠어요. 이 마샬 특유의 레스폴과 이거 물리니까 완전 그 사운드 아닙니까? 네. 멋있네요. 쏟아져 나오네요.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정말 멋있는 이펙트입니다. 형님이 좋아하는 톤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네. 제가요? 저는 그러면 미드를
스쿱하고요. 드라이브를 이빠이 주겠습니다. 하이를 좀 살리고요. 네. 이렇게 미들레인지가 강하게 튀어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했어요. 요게 스쿱이네요. 네, 네 반대로 다시 해볼게요. 맞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는데 2017년도까지 나온 드라이브 페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미쳤네요. 멋있네요. 이제 은총 씨가 이미 많은 연주를 들려주셨지만 레드락스를 이용한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말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네, 한줄평.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들은 마샬 앰프. 정말. 네. 마샬에다가, 그리고, 12기통 엔진을 함께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소리가 파워풀하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드라이브 질감이 굉장히 강하면서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페달들이 더 많아요. 많죠. 네. 개인만 많이 그렇죠. 먹고 대부분. 네. 너무 고급스럽게 나니까 뭐 그냥 오늘 리뷰할 때 형님과 저의 표정이 또 다시 그 숨길 수 없는 그 바보 웃음을 네, 냈죠. 네. 점수 기대됩니다. 저는 은총 씨 한 줄평에 힌트를 좀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샬 앰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히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좋은 이펙터예요. 네. 정말 좋은 이펙터고 과연 이 드라이브의 한계는 어디인가를 거의 다 왔다 싶으면 이런 게 또 하나씩 나와요. 또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열기가 식기 전에 점수를 한번 네네네. 빨리 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7 9.7
자꾸 점 단위로 이게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지금? 아 왜냐하면 네. 사실은 10점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10점 좀 사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안 살라고 안 살라고. 아 근데 살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저도 원래는 10점을 너무 주고 싶었어요. 10점을 너무 주고 싶은데 기준에서 이미 사운드는 10점이지만 분할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분할은 만점 받았잖아요. 와, 네. 그래서 한 거지. 와 저는 지금까지 본 진짜로 제 평생 만나본 드라이브 페달 중에서는 최고의 드라이브 페달이고 와. 심지어 앰프 사운드보다 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둘 다 지금 감동에 젖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 눈을 완전 가리고 앞에 한 분이 계속 페달을 바꿔껴요. 근데 뭐 아닌 거는 좀 쳐보고 바로 쳐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고 그쵸. 왜 탑5 안에 들어오는지 네. 알겠고 물론 거기에 보면은 100% 이렇게 하이게인 마샬류 네. 페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옛날 그쵸, 빈티지 약간 마샬. 빈티지 네, 마샬 네, 네. 사운드도 있고 뭐 있는데 얘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 아까 뭐 12시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리고 요 정도였나 아까? 네네. 그리고 뭐 다 했는데 굉장히 노브도 섬세하게 반응하고 와 지금 방금 마지막 리세팅은 네. 또 그러니까 약간 전혀 좀 센스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어떤 곡에 쓰였던 마샬 사운드인가가 연상이 될 정도로 진짜로. 선명한 사운드를 갖고 있었던 이펙터가 아니었나. 심지어 마스터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네. 와. 때는 이펙터. 네, 네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나 프린스 이펙터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이펙터고요. 크로아티아의 저력을 크로아티아의 원딜러 네,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명한 특산물은 무엇이냐 네, 다우나 프린스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우리 네. 바보 같은 미소가 네. 없어질 것 같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